Imperium freely of Muru. Right. We take it. Okay. Tomorrow we study. Today we study. What an imbalance. Workshop, and you finish on 23rd. My sister, hiking. This is meetings all day, and then we have this museum. Yes. Antonio Di Campi. Yes, but they have to want to go there. Oh, yes, yes. Yes, yeah, no, because we are here. Yes, oh, me, oh yes. Yeah, no, because maybe. We.
또 이런 집은 뭔가 인기였다니까 시장적인 띄워놓고 있는 사람 이런 문제도 있어야 돼 도시에 나 같은 입장에서는 여기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변화보다는 왜 삶의 터전. 여기서 나가면 어디 갈 거야? 또 철거할 때부터 그래서 이쪽에 뭐 자살한 사람도 있고 상상할 때도 별이 그런 사람이 가장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개딱지 같은 집들이 많아야 돼. 이런 거 들었으면 나 우린 못 써. 우린 건 아무 관계 없어. 오래된 많은 건물들과 여러 옛날에 뭐 지금 존재하지 않는 그런 유물 같은 간판들, 여러 물건들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멋스럽고 멋져 보였어요. 근데 제가 화가 난 것은 정부나 시에서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이 새로운 상가를 다 뒤엎어버린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무지한 제일 큰 어떤 점은 스마트가 굉장히 스쳐 지나가면 낡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싶은데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상가의 흔적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